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 5월 27일 새벽의 마지막 불꽃. 계엄군은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광주시와 전남 지역의 전화를 모두 끊어버렸다. 김종배, 박남선 등 항쟁 지도부는 26일 오후 골기 대회가 끝난 후 YMCA의 자원에서 모인 청년 학생 150여 명을 기존의 시민군과 섞어 전투조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자정이 넘어 새벽 2시쯤 외곽 지역 순찰을 돌던 기동 타격대의 시야에 계엄군의 진입 움직임이 포착됐다. 순찰조의 무전 보고를 통해 계엄군 진압이 확인되자 항쟁 지도부는 도청을 중심으로 YMCA, YWCA, 전일빌딩, 계림국민학교 등 주요 방어 지점에 새벽 3시경까지 시민군 배치를 완료했다. 항쟁 지도부는 계엄군 진입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박영수는 도청 내 방송실에서 최후의 방송을 시작했고 그 방송은 도청 옥상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광주 전역에 울려 퍼졌다. 집 안에 있던 시민들은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공포감이 짙은 안개처럼 도심을 감쌌다. 그날 밤 그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를 들었던 시민들은 청년, 학생들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27일 마지막 새벽에 울렸던 방송 내용입니다. 어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그날을 기억하며 많은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그 현장을 기억한 광주에서도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란 그런 단어가 늘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여념과 촛불, 4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5월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현 정부에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그리고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
손님을 두고 왔어.